달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국그릇의 달기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예쁘죠? 자, 요 화분은 얘는 꽃갈피 2번 번호가 있습니다. 꽃갈피 시리즈가 있어서 꽃갈피 2번까지 꼭 기재해주세요. 12개의 화분 35,000원, 요 화분은 모모각시 6종 30,000원의 화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두 개의 화분은 제가 요번 시간에 처음 소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소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화분입니다. 요 화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 그 꽃갈피 2번 화분은 제가 다른 분 거를 이렇게 싹 봤는데, 어머, 이 화분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전면부에 있는 이 장미 모양이 야무지고 예뻤고, 또 이렇게 그 육각의 입구 모양,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바디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뻤어요. 사실 이런 화분은요, 상단에 로제트 하나 있는 게 여기에 활착이 돼갖고 진짜 크게 커서 오버사이즈를 하게 되면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디자인의 화분을 좋아하냐면 엉덩이가, 그러니까 빵빠짐한 화분은 제가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요 화분도 얘가 각이 져 있기는 하지만 엉덩이가 빵빵한 그런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 꽃갈피 시리즈는 이게 다른 그 화분 소풍 행복나들이 그런 시리즈 화분하고 조금 비슷하게 광택과 그 다음에 무광의 화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반들반들거리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유약이 발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까슬까슬 아주 약간 모래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화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런 느낌의 화분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분의 재질, 느낌도 중요한가 봐요. 자, 이 화분 지금 12개의 화분이 35,000원인데 화분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화분은 지금 이렇게 하면 7.5cm의 화분, 가장 긴 곳으로 하게 되면 8.5cm의 화분입니다. 그리고 화분의 높이는 대략 9cm인데 이 화분의 전체적인 그 볼륨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cm의 볼륨감, 이 여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 10cm의 볼륨감이 있는 화분이에요. 전면부에 장미 모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굽다리는 바깥쪽으로 살짝 벌려져 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서 안정감 있게 이 화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화분이 다리가 세 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약간 흔들거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바깥쪽으로 벌려가지고 화분 안정감 있게 쓸 수 있어요. 색상 보여드리면 이 화분은 흰색 화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을 좋아하는데 하나는 광택이 있는 화분이고 하나는 광택이 없는 살짝 까실거리는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어때요? 두 개 유약이 다르니까 전혀 느낌이 다르게 이렇게 연출이 되죠. 전면부도 밑면을 이렇게 보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약에 발려져 있는 반면에 이 화분은 밑면 부분에는 어머 얘는 왜 얘만 그렇구나. 요 흰색 화분만 여기까지만 유약이 딱 발려 있네요. 화분 굉장히 가벼워서 베란다에서 쓰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초코색, 이 크림 색감하고 빨간색. 가끔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광택이 있는 유약들 같은 경우에 유약이 살짝 닦여지거나 덜 묻어서 이런 거지 이게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하자다, 교환, 반품 요구하시면 안 되니까 요 부분들 꼭 확인하고 구매 결정하세요. 이렇게 이제 유약으로 발려져 있는 부분들은 이 유약이 살짝 닦이면 이제 요렇게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광택 있는 빨간색, 그 다음에 요 지금 까슬까슬한 느낌의 요 크림 색깔, 카라멜 색깔 화분 보여드리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요거는 민트색, 그 다음에 파란색. 예쁘죠? 이 화분 예쁘죠? 맑은 소리가 나요. 전면부에 장미 색감이 뭐야? 장미 색감이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다르네.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 있고 주황색 있고 그렇구나. 여기는 뭔 색깔이요 이것이. 얘야말로 크림 색깔인가? 다음에 노란색 요렇게. 요거는 진짜 빨리 뭘 심어서 보고 싶어요.
다음은 파란색과 핑크색 보여드립니다. 파란색은 광택이 있는 화분, 핑크색은 광택이 없는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의 유약입니다. 제가 지금 색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아직도 맹맹한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죠. 얘는 연두색, 그리고 얘는 진짜 엽차짠 색감의 그런 유약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꽃갈피, 이름 너무 예쁘죠? 꽃갈피 2번, 번호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꽃갈피 2번, 12개의 화분, 3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분이고요. 자, 다음은 요거는 모모각시 6종입니다. 모모각시,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화분의 디자인은 두 개의 디자인이 있고요. 색상은 세 개의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 보이는 요 화분, 약간 지금 물레에서 돌려가지고 나온 그 문양을 살짝 연출한 듯 하고요. 굽다리 부분을 이렇게 아주 작게 있는 듯 없는 듯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화분의 바디가 약간 통통하게 연출을 하고 있고요. 자, 입구 사이즈 전면부에서 보면 이런 모양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구가 거의 한 12c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면에 꽃 세 개가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져 있어요. 약간 돌출되죠. 이렇게 이런 모양의 코사지가 붙어 있습니다. 화분의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11.5cm의 입구 사이즈 갖고 있고요. 화분의 높이는 8.5cm의 높이가 있습니다. 색상은 얘는 민트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뱅그리를 돌리면 앞면부의 코사지 이외의 장식은 없습니다. 밑면에 보면 이렇게 물구멍 그 사이즈 보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 붙여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 화분입니다. 요거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그리고 자, 이렇게 빙그리를 돌려보고 빗면 모습, 그 다음에 화분의 한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꽃코사지 색감은 얘네들은, 아, 꽃코사지 색감도 살짝 다른가? 얘네들은 빨간색, 노란색. 얘도 노란색 같은데. 자, 요거는 핑크색 화분입니다. 자, 얘도 빙그리를 돌려보면 화분의 무게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무겁지 않고 가벼운 편입니다. 이 화분은 제가 보면서 뭐야 이거? 파자마 같아. 파자마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굽다리 모양도 되게 독특하게 생겨있고 상단 모양이 불규칙해갖고 살짝 이렇게 오그라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화분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되는 화분의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화분의 높이는 대략 8cm의 높이가 있습니다. 얘가 꽃 코사지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있어요. 얘도 세 개 코사지가 있는데 굽다리 모양이 너무 독특해갖고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완전 그 똥삼바지 스타일,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핑크색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아, 얘는 좀 코사지가, 여기 딱 여기 가운데를 해서 이렇게 지금 붙어 있네요. 밑면 모습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뒷면은 이렇고요. 그리고 얘는 하늘색? 아니, 뭐야 이거? 민트색? 민트색도 이 코사지는 돌출되게 이렇게 찍어낸 코사지가 아니라 나중에 사후에 붙임 방식으로 만들어낸, 붙여진 코사지입니다. 자, 전면부 보여드리고 자,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이 화분은 모모각시 6종 3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의 다육이 화분, 꽃갈피 2번 12개의 화분 35,000원과 모모각시 6종 3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